러시아에서 맥도날드는 철수했고 지금은 코스닥이 쫓아가 있죠. 여기서 먹고. 자, 지금 보다시피 뭐가 없어요? 빅맥이 없죠. 하지만 빅맥 대신에 뭐가 있다? 빅히트가 있다. 빅히트가 빅맥 대체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자, 지금 보다시피 앱에서 보너스 적립할 수도 있고. 적립됐죠? 빅히트 콤보 335불. 얘네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스가 따로 시켜야 되더라. 돈 내고 좀 선 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코카콜라 대신 더블이 콜라. 자,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현대적인 쇼핑몰이죠. 자, 지금 세트 받았는데 이게 다 해서 3800루블 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9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. 여기 감자튀김 있고 지금 막 튀겨서 맛있고요. 콜라 있고 그리고 햄버거가 있는데 이제 빅히트라고 이게 이제 빅맥 대신이죠.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사이즈가 살짝 좀 작은 것 같은데. 어떤거야? 좀 작은 것 같아. 좀 패티 상태가 좀 너무하지 않나. 좀 성의 없이 이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총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한 5900원. 제가 러시아를 2017년에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빅맥 단품이 2,500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때 1루블이 원화도 18원. 근데 지금은 1루블이 한 15원 정도 하니까 루블 더 떨어진 거 생각하면은 진짜 가격 많이 오르긴 한 거죠.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솔직히 맛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빅맥을 한국에서도 많이 먹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치즈 있고 빵 세 조각, 패티 두 개, 그리고 피클도 있고 양배추 있고 기본적인 구성 조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뭐 맥도날드 잘 알진 않습니다. 사실 맛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빵이 살짝 작은 것 같긴 한데 그건 솔직히 좀 확실하진 않고 약간 뭐 그냥 맥도날드 같아요. 맥도날드 같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여기서 폴로업이나 아니면은 뭐 라그만 같은 좀 그래도 맛있고 좀 잘 볶아진 우즈벡 요리 같은 거를 300루블이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패스트푸드를 이 돈 주고 먹어야 될까? 약간 이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뭐 맛은 나쁘지 않아. 우즈벡 요리가 있는데 빅히트고 빅맥이고 뭐고 그걸 왜 먹냐? 이걸 먹지.